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김동원 대 레이너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팀의 승패는 스코어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레이너 6적 홀링을 돌렸는데 김동원이 노정찰 사신 더블을 해가지고 지금 레이너가 이득 거두는 그런 상황이죠. 가만히 놔두면은 사령부 파괴당하기 때문에 일꾼 나와야 돼요. 레이너 상대기 때문에 정찰을 안하고 좀 풀어나가보려고 했었던 김동원. 그때 김동원의 화염차 드랍. 레이너 본진 쪽 점막으로 시야 다 밝혀놨고요. 여왕이 미리 나가서 싸워주고 있는 상황. 염차를 다 살리긴 했는데 현재까지 뭐 일꾼을 많이 잡았냐고 봤을 땐 전혀 아니고요. 살짝 내렸다가 태우는 것도 그렇게까지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트리플 옮겨주면서요 해병을 다시 찍어주고 있는 김동원. 반면에 강민수가 아니죠, 레이너는 일꾼 많이 찍어주면서 별거 없는 러쉬였구나, 그러니까 무서운 러쉬가 아니구나 후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살짝 나가서 점막을 억제하는 모습. 김동원도 현재까지는 병력 생산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무난한 패턴의 흐름은요 보통 조성주 변현우가 해야 이기는 게임, 클레임이 해야 이기는 게임, 지금부터 손발로 이겨야 돼요. 생산하고 컨트롤하고 사방팔방 견제하고 그런 걸로 이겨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저태전이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진짜 그냥 손발로 이겨야 돼요. 딴 게 없어요. 여기서의 개념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금부터의 개념은 거의 모든 테란 선수가 똑같거든요. 다 알아요. 여기서 그냥 생산 준내 잘하고 컨트롤 준내 잘하고 계속 압박하고 그러면은 주도권 뺏으면서 자원 타격 쪽 이길 수 있다, 좋은 교환하고. 그걸 아는데 그걸 잘하기가 진짜 힘들단 말이죠. 그냥 순수하게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피지컬로 이겨야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 김동원 업그레이드와 물량 갖추는 인구수 차이, 움직임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단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김동원도 잘해요 원래. 이제부터 이제 난전이 됐을 때, 더 후반이 됐을 때, 그때도 이제 적을 잘 괴롭혀 줄 수 있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해병 전차 일단 양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너의 저걸 맹독충. 오, 오, 김동원이 미리 봤어요. 잘 봤어요. 좋은데요. 미독 좀 봤고요. 김동원도 이제 슬슬 사령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한방으로 끝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사령부 짓고 3-4범을 눌러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0이 찼지만 사령부 안 올라가고 있고요. 사령부 템포가 좀 느립니다. 어차피 이거 올인이 안 될 텐데 올인이 약간, 김동원이 예전에 말했죠. 옛날에 이제 프로토스 선수 중에 양준희 선수가 있었는데 연결체를 짓는 거를 보여주고 연결체 취소하고 올인 가기, 그런데 자원은 400원 넘게 남아있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도 그래요. 아까 사령부 진지게 지었으면은 이거 돌아갔거든요. 맵을 정말 크게 쓰면서 센터 라인 긋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너 양쪽으로 다 덮치는데요. 과연 김동원 점막 바깥에서의 김동원 상계 어떻게 되냐. 맹독충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전차 라인 유지되고 해병 남았고요. 오 괜찮습니다. 오 위에 유황. 오 괜찮거든요 이거. 테란 생각보다 괜찮아요. 몰아붙이기. 어어? 레이너 돈 안 써줘요. 김동원 1승만 해라 팀원들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 김동원 전차 차분하게 배치했고요. 최근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강민수 박수 상대로 한 세트도 못 잡았던 김동원, 레이너라는 대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상계 너무 좋고요. 유리합니다. 테란이 유리해요. 테란이 유리합니다. 김동원 3선호도 눌렀고 6시에 사령부 옮겨줄 수도 있고요. 지금 지기가 힘든 구조인데요 테란이. 멀티 또 날릴 수밖에 없고요. 이거 적은 계속 도망다녀야 됩니다. 김동원 저걸린 빈집도 막아낼 수 있는 해병 숫자가 있는데 지금 반응이 좀 늦긴 했고요. 멀티 두 군데 날렸어요. 많이 유리합니다. 근데 김동원의 병력들이 이제 불곰도 좀 섞여야 되는 게 너무 해병 위주긴 합니다.
이게 맹독이나 울트라한테 한번 잘못 긁히면 녹을 수도 있거든요. 울트라를 뽑을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예측을 좀 해보고 이제 울트라 봤습니다. 일단 또 점막 바깥에서 소수의 병력만 올려보내고요. 나머지 병력들은 대기를 하고 있어요. 레이너 이거 빈집을 일단 가는데 본인의 멀티가 결과적으로 날아가면 오! 아! 와리가리! 아! 어! 봤구요. 이거는 정말 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김동원이 레이너를 잡나요? 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 거짓말을 하라는 소리죠. 오, 본진 쪽 드랍. 인구수 비우고 유령이나 불곰으로 채우겠다라는 거죠. 오, 좋은 교환이에요. 테란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선만 살려가면 돼. 와, 이걸 어떻게 이기죠 저우가 지금. 역전하려고 어떻게든 일단 참고 참아보는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좋은 위치 자리 잡고 내렸지만 일단 우려선은 잡힌 상황. 이제 유령이 지킵니다. 아까와 같이 해병만 많은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해병은 울트라한테 높거든요. 오, 맹독충. 오오, 우와, 태웠어요. 아, 태워서 낚시도 안 됐고요. 근데 정말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게 아니라 돌다리를 발견하고 김동원이 뭘 했냐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이 돌의 밀도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기를 구매를 하고 측정을 하고 건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유리한 게임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더 풀어나가는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지는 그런 흐름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진 않아요. 너무 지금 레이너한테 시간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예, 해병은 버려도 유령은 살려야 됩니다. 레이너. 오, 저는 지금 제대로 못 태우죠, 김동원. 어, 기생폭탄까지. 그럼 한 방에 터지진 않아요. 우리 우측으로 돌았고요. 아, 계속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해주다 보니까 시간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레이너가 역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시간을 준다라는 말은 한 번의 기회, 김동원의 실수에 의해서 역전당할 수 있는 기회를 레이너한테 계속 준다라는 소리거든요. 결국 200대 200을 허용하고 업그레이드 좀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여섯 쪽으로 들어오는 레이너 EMP 늦게 나왔고요. 해방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시 행성에서 날리는데 투사된 병력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김동원의 병력들 슬슬 진군합니다. 대군이 움직이고 있어요. 잠복 감염충 같은 게 없이 이거를 막아내기는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뾱뾱뾱뾱 계속 나오고 여왕 터지고요. 레이너 돈 없습니다. 200이 안 차고 있어요. 저글링 돌리기. 전차도 있고요. 해병도 나왔고요. 시간을 끌어보는 레이너인데 200 차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지지 않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김동원이 굉장히 열심히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거예요, 김동원은. 부하장 날아갔고요. 이런 마가도 이미 손해인데 과연 대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레이너 흙구름 대박. EMP 맞았고요. 유령 뼈뼈뼈뼈 울트라 녹았고요. 아, GG. 일단 생텁 다음에 투병형이니까 사신은 아니겠죠. 해병 하나 찍고 기술실 방문으로 건설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레이너의 4저글링이 옵니다. 바로 반응도 달아주고요. 앞마당 건설 러버 뒤로 빼주고 있는 김동원 컨트롤 들어갑니다. 어, 일꾼이 굉장히 많이 오, 좋습니다. 야, 반원도 달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해병 하나 말고는 없거든요. 레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괴롭혀 주는 거예요. 추가 해병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컨트롤하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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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좀 늦었죠. 이거 해병 잡힐 것 같은데요. 컨트롤 좀 봐야 될까요? 오!
근데 레이너가 딱 저글링으로 올려 보냈을 때 병영 근처에 군수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투병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레이너 입장에서도 보통 반응로 염차를 할 때는 첫 번째 병영 근처에 무조건 군수 공장을 올립니다. 그게 아니었던 걸 봤어요. 그럼 해병 위주의 플레이가 온다라는 사실을 레이너가 알 수 있고요. 지나서 함동을 좀 빨리 올려서 방어부터 눌러주겠다라는 판단이죠. 전형적으로 해병 오류선이 빠른 체제 상대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김동호는 이미 좀 뒤를 보고 있죠. 해병 생산을 좀 멈추고 오류선을 천천히 찍은 다음에 사령부부터 올렸어요. 보통 이런 식의 투병형 플레이는 뭐 적으면 2루선, 많으면 4루선까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령부를 올리는데 어차피 이 초반 2루선 러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점막 억제랑 압박만 하면서 길게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해병 16기도 안 돼요 지금. 땅꿈의 지뢰 찍으면서 이제 전차가 아닌 해병 지뢰 체제로 넘어갑니다. 김동원의 절도 있는 점막 지우기. 다시 한번 부하장 견제 한번 해주고요. 움직임이 딱 할 것만 딱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신경 쓰고 본인이 이제 조성주, 클렘 이런 선수들보다는 손을 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로 해야 될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게임 개념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해야 될 플레이와 안 해도 될 플레이를 나눠서 잘하고 있습니다. 반응 좋았고요. 오, 잘 태웠습니다. 인구수 비슷하고요. 오, 여기서 갈가먹기. 와, 잠깐만요 이거. 김동원 여기서 더 길게 바라보기보다는 한번 몰아붙여 보나요? 오, 저글링 또 올렸고요 레이너. 어? 잠깐만, 김동원 2업을 찍긴 찍었는데. 오, 땅꿈질해. 오, 위치 좋아요. 오, 지금 맹독충도 좀 잡았고요. 본진 쪽 땅거미 자리 들어가 접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류선이 몰래 숨어있고요. 저글링을 돌리다가 아까 몇 번 걸려다 보니까 또 보자 쪽쑥? 못 지었고요 이번에. 오, 지금 분위기도 너무 김동원 분위기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테란이. 아니 바로 며칠 전에 박소호한테 그냥 숨도 못 쉬었는데 이게 뭐죠? 오, 근데 지금 여왕 때리기보다는 맹독을 때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이 가진 못했고요. 그래도 다수의 해병을 살려줬습니다. 땅꺼비 이제 다시 한번 여왕 때린 것 같고요. 땅꺼비 이제 뒤 많습니다. 컨트롤 좋고요. 허리 돌려줍니다. 다 태우고, 오, 역대방 내려고 했는데 실패. 레이너 우리 손이 빨피로 많이 살아갔어요. 본진 쪽 벽 등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벽 등지고 싸웠어요. 2업이거든요. 저거 지고요. 오, 여기서 그래도 레이너가 맹독충으로 한번 막아주고요. 그나마 다행. 근데 본진 쪽 피해. 다시 태워주고 옹사만 눌렀고요. 12시 날아갑니다. 냉정히 말해서 테란이 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땅거미질 다시 한번 배치. 9시 압박합니다. 이제 히드라가 나왔거든요. 오잉빵. 오, 싸움 내주면서 흐름 내어주고 이런 리드미컬한 플레이를 테란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막몰아 붙이는 플레이를 결국에 못하게 되면은 다시 지옥까지 시간 주고 게임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도 좀 12시에서는 좀 손해죠 이거. 2료선 이거 전체 병력 쓴 것 같은데요. 그래도 9시 압박. 오, 맹독충을 소모 많이 시켰고요. 땅꺼미질이 있습니다. 허리 돌리는 김동원. 레이너는 막다 보면 가시지옥이 뜨고 가시지옥 뜨면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이대로 뜬 거 봤기 때문에 일단 아까 드롭. 오, 그래도 빨리 제거했고 이번엔 레이너가. 오, 12시 12시 또 이득이에요. 테란이 지금 계속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모사도 없어요 저그. 다시 한번 9시 압박. 뒤로 빠지는 김동원. 근데 이런 쪽이 좀 양방향으로 다다다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김동원이 본인이 딱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있어요. 드디어 굴라 완성됐습니다. 레이너는 탈모사가 정말 필요해요. 오, 반응.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약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니즈는 저도 충분히 10분 이해합니다.
10분만 딱 이해해드릴게요. 제가 더 이상의 시간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테란이 좋은 게임이거든? 테란이 좋은 게임인데 이렇게 갔을 때는 김동원이 역전을 당하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어요. 9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근데 양쪽으로 한번 싸먹어보려고 하는 레이너인가요? 어 이쪽에 저글링 많이 올렸고요 레이너. 여기를 깬다고 하더라도 9시 날아가면 말짱 도는 무이거든요 레이너. 9시 살리면서 저 9시 3시를 깨야지 의미 있어요. 근데 9시 살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전차 유령으로 넘어가는데 움직임이 점점 더 느려지고 있는 김동원. 왜냐면 나오는 유닛들이 자극제를 먹는 유닛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버퍼링도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현재 상황 어 김동원이 9시 때리고 있고요. 이제 많은 뭐 굵직굵직한 상황은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레이노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지금 김동원도 멀티를 3시까지는 잘 늘리긴 했거든요. 근데 7시 늘리고 있었던 멀티가 레이너한테 파괴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가시적 떴고 현 상황은 확실히 적어도 이길 수 있는 상황. 현재는 지금 중국 방송을 틀어가지고 클린미드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게임 효과음과 소리 없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 김동원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지금 9시에 죽어있거든요. 가만히 있거든요. 바둑으로 치면은 죽은 돌들이 많습니다. 여기 유령 없고요. 3시가 날아가면은 김동원 입장에서 좋을 거 없거든요. 그럼 김동원의 병력들이 움직여서 뭐 다른 멀티 타격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레이너는 3시를 거의 확정적으로 날릴 수 있는 상황. 김동원의 병력들이 움직이는데 과연 날릴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경기가 생각보다 작게 나와요. 김동원 뿐만 아니라 테란들이 역전 많이 당합니다. 생각보다 유리하게 출발했어도 경기를 엄청나게 굳히지 못하면은 이게 가시지옥과 히링링 그런 살모사 운영 때문에 움직임이 느려지는 순간 조금 느려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느려진 움직임 때문에 히링링한테 손해보면서 계속 막혀요. 어떤 그 양방향 견제들이. 그러면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움직임이 더 굳어져. 그러면 저거는 멀티 막 늘리고 히링링 가시지옥 이제 땅굴망 뭐 아니면 한 점 뚫기 양방향 견제 이렇게 2지선 다 3지선 다 계속 걸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다 맞춰나가면은 당연히 테란이 계속 이길 수 있어요. 유리하게 출발하면은. 근데 그쪽 그런 벽을 넘는 게 거기서 이제 좀 우승할 수 있냐 못하냐의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태전이 이게 김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도 이렇게 많이 져요. 이제는 아 많이 힘들죠. 인구수 100도 안 됩니다. 돈이 안 들어오고요. 옵니다. 흑구름 두 방 들어왔고요. 지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김동원 씨 코만지기. 잘 풀어나간 게임이었지만 역시 본인이 많이 지는 그런 패턴 2%를 넘지 못하는 김동원. 하지만 오늘 레이너 상대로 경기 좋았습니다. 일단 레이너가 어이 그냥 산발이 된 그런 모습. 그만큼 김동원 전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고생하셨어요. 저주기도 힘들다 힘들어. 근데 마지막 세트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많이 지잖아요 그쵸? 저거를 1년을 내내 하고 있네. 내내 그러니까.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김동원 빼고도 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저렇게. 아 근데 저런 사이트 나오면은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맞죠? 레이너가 맞아요. 아, 못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그걸 못 따라가는 게 네. 다시 느껴져. 저는 어, 그 왜 이렇게 못하지? 나한테 왜 이렇게 해줄리지 않은데 내가 더 못 기드는 게 느껴져요. 네, 저도 느껴지죠. 이거를 여기서 더 하고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약간은 발 동동 구르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렇죠. 내가 그거 계속 얘기했어요. 1세트부터. 내가 하나만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격을 그쵸, 하면서 그쵸. 인프라를 이제 그쵸. 안정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아,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이걸 뭐 스타트를 이제 12년의 나이트 기본기 얘기를 하고 있는. 아 근데 저그저는 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뭔가 패치나 이제 맵으로 좀 환기가 되어야지 이게 너무 좀 너무 손 게임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반 딱 그었으면은 반 긋는 사이즈도 아니었어. 그냥 갖다 그렇죠. 박아서 이기는 사이즈였는데. 1세트, 2세트 다 반 긋는 사이즈 아니었어요, 그렇죠? 솔직히. 1세트는 제가 이거 100대 0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 이거 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위닝 멘탈리티가 중요합니다. 위닝 멘탈리티 이게 뭐 내내지니까 그것도 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김동원 선수 너무 잘하실 거예요. 팀 리그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이제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그 저는 이제 좀 타이밍 워낙 잘하고 아. 장욱 선수가 워낙 잘해가지고 그렇죠. 장욱 선수 잘하고 있어요. 나한테 올 때 3-1로는 올 수 있겠다. 아, 1대3 정도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1대3으로 오겠다. 네, 1대3 정도는 생각을 했어요. 타이밍 워낙 잘해가지고 요즘. 아 워낙 잘해서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아 다음 주도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 투혼을 보여주셔가지고 약간 4년 전 대한민국의 월드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뭐 이제 하시고요. 이제 대회랑 일단, 뭐 없으시잖아요. 노세요 빨리. 참고로 1, 2경기 말로가 추천해줬습니다. 이상. 아 조성주가 추천해줬다. 아 진짜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 제 반에 반 정도 했어요. 조성주 선수였으면 다 이길 경기이긴 했어요. 그렇죠. 다 이기고 분이 안 풀려서 한 판 더 해자고 반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세트 이겼으니까 뭐 제가 은퇴를 권할 뻔도 했지만 이 정도면은 1년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